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아날로그가 멋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그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랄까? 네. 디지털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많이 변하는 것 사이에서 아날로그적인 것이 한 개 탁 튀어나왔을 때 되게 약간 멋스럽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 복고 열풍도 다 그런 그런 느낌의 네, 하나겠죠. 그 일환일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쿠스틱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어쿠스틱 기타가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뭐랄까 건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패드로 나와서 손으로 일렉 소리 다 내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워낙 발전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직접 치는 막과는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없어서 네. 네. 아직은 좀 더 멋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 언플러그드가 주는 그런 어떤 매력이 이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그렇죠. 아날로그 네, 그 자체에 그 멋이 확실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기타라는 그 분야가 또 참 특이한 게 렐릭 된 그런 일렉 기타들이 더 비싼 가격에 맞아요. 거래가 되고요. 그런 것들도 다 보면 뭘까 그런 세월의 흔적과 역사와 그리고 손때 묻은 그런 직접적인 그런 뭐랄까 악기와의 그런 물리적인 맞아요. 교감 네. 그런 사운드에 대한 항상 수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아날로그적인 거 나는 이것만큼은 아날로그 산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뭐 나 책은 꼭 종이책으로 봐야 한다. 저는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글을 쓸 때 작사를 할 때 저는 항상 노트에다가 펜 글씨로 6필로 써요. 이걸로 하면은 뭔가 약간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네. 저 그 비슷해요. 글 쓰는 거 글 쓰는 네. 거랑 펜으로 써야 글 쓰는 거 같아요. 네, 글 쓰는 거랑 아까 얘기했던 책 읽는 거. 네. 이거는 이걸로 읽으면 그 맛이 안 나요. 네. 재미 없어요. 그렇죠. 웹툰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네. 네, 그림이니까. 근데 네, 그냥 정말 책을 보고 싶을 때는 그 상상력 약간 이게 안 돼 이북으로는. 네, 약간 상상력을 네, 해치는 느낌이에요. 종이를 이렇게 바스락바스락해서 네. 그리고 이 페이지를 읽으면서 다음 페이지 넘기려고 종이를 이렇게 그냥 껴놓고 이렇게 바닥바닥하면서 하다가 착 넘기는 맞아요.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봤어요. 그 아날로그의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있습니다. 네, 맞아. 늙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아, 근데 그 맛이 있어요. 네, 진짜로. 옛날에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네. 카메라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날로그 네, 필름 카메라로 필름 카메라로 네. 오는 그 맛도 있거든요. 찍어서 현상해야 되고 그리고 네. 그 장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네. 있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를 찍더라도 똑바로 맞아요. 찍어야 긴장감도 있고요. 확실히.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옛날에 이제 뭐 이런 프로툴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작업실에 있는 장비 다 싸들고 네, 녹음실에 쏘러 간다고도 우리 선배들이 흔히들 얘기를 했는데 그 A-DAT 막 이런 거 쓰고 녹음기 막 8트랙, 12트랙 이런 거 쓰던 그 시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맞아요. 모듈 막 이만한 거 막 쓰는데 소리 몇백 개밖에 안 들어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참 뭐랄까 그것들이 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여튼 편리함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아날로그의 매력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마음의 여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안한 살 필요는 것 위주로 네, 편안한 맞아요. 거 위주에서 중간중간에 멋스러운 내가 거. 좋아하는 그렇죠. 어떤 아날로그 하나쯤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가시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을 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게 우리 딱 세대가 70년대 후반에서부터 뭐 한 70년대, 80년대생 요 때가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모두 경험한 맞아요. 세대란 말이죠.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쯤부터 태어난 친구들은 모르는 문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맞죠. 그러면 아날로그 테이프라든가 뭐 현관 이거 테이프에다가 꽂아고 돌리 이 아날로그 테이프라든가 녹음 버튼을 같이 눌러갖고 더블 데크에다가 그 녹음을 하는 거라든가 형광등 이 동그란 볼에 이렇게 눌러갖고 켜는 거라든가 뭐 몰라. 그런 옛날에 그런 뭐 쌀통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네. 누르면 쌀 쏟아지는 그 쌀통이라든가 뭐 옛날에 맞아요. 그런 문물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듣네. 약간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복받은 세대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날로그를 모두 경험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장착을 한 네. 기본적으로 아재력이 있는 세대라서 네. 여러분들도 뭐 항상 세대가 미친 듯이 바뀌어 가겠지만 그래도 급변하는 세대죠. 네. 거기에 자기 아날로그 취향 하나쯤은 남겨놓는 낭만 아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올마오가니 모델입니다. 네, 가장 낭만적일 수 있는 그런 아재소. 스펙을 네, 가지고 있는데 가장 낭만스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가장 뭐랄까 너무 시골스러워서 네
뭔가 약간 쳐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감당이 안 되는 사운드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올마오가니 CD60SC2 모델 359,000원 지난 시간과 가격 동일하고요. 104cm 전장, 115mm 두께, 72mm 12 플랫 뒤뚤레, 드레드너 쉐입에 올마오가니 솔리드 마오가니 탑, 라미네이티드 마오가니 바디, 마오가니 팬더 이지트 플레이 프로파일 렉,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에 42.9mm 너트 플라스틱 너트고요. 320mm 지판 공률 반지름, 20프렛 643mm 스케일 길이, 피쉬맨 CD 프리앰프, 네, 그리고 로즈우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스펙에 있어서는 마호가니 탑 하나 빼고 거의 동일한데 무게도 거의 동일할 것 같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아, 그냥 저 지금 고치고 싶은데 고치지 말까. 아, 이거 모르겠어 진짜. 자, 무게 몇 대 몇? 뭐라고 써놓으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 제발 이기자 퍼펙으로 이기고 싶다. 뭐 약간 지금 승리를 확신하신 것 같은 표정.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되게 애매해요. 저 잊어갔다가 지금 올렸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바꿀까? 사실 저 진짜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는. 오! 와. 근데 와, 나 참아. 정말 아깝네. 네 배판 맞을 뻔했네. 정말 아깝다. 네, 두 배판 역전승 하셨네요. 역전승 축하드립니다.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1-5-6을 이기셨네. 1-5-6.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퍼펙으로 두 배판. 네, 두 배판. 네. 뭐 두 연속 두 번 두 배판. 실적 괜찮네요. 네가 이겼어? 건우 좋네. 건우가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했죠. 미안이 좀 되었기를. 네. 건우가 계속 명업씨를 선택하는 바람에 한동안 마음고생 크게 했었죠. 막내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아우, 그래도 건우가 이번에 명업씨를 골랐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진 않네요. 장작 소리 날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진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네, 그렇진 않아요. 네, 네 괜찮아요. 푸근하니 괜찮아요. 네, 핑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보다 좋아서 좋게 느껴지는 건가? 네.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번 시간이랑 기조만 다르고 기조만 살짝 다른 느낌이고 사실 사운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퀄리티에서 밀리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죠? 네. 지금 아까 잡았던 사운드거든요. 아까 잡았던 사운드로 제가 칠게요. 바로 그 중립을 안 하고 네, 잡은 살짝 상태로 잡은 상태. 네, 쳐보겠습니다.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조금 더 있네요. 무게감이. 네, 무게감 좀 더 있어요. 사운드는 전 시간 거의 한 표. 저도요. 네. 약간 좀 살짝 그 좀 글루미한 느낌 있죠. 살짝 물 먹는 맞죠. 사운드 조금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약간 글루미한 것 같아요. 네. 저 밑단 좀 젖어 있는 사운드 있죠. 이게 베이스 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네네네. 톤 자체가. 이런 거 쳐야 돼요. 그 덱스터 기타 그 앰프 꽂으면 나는 그 약간 젖은 듯한 소리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비슷한 사운드가 납니다. 네. 이거만의 감성이 있는데? 있어요. 라그 약간 그런 느낌.
아 좋아요. 이런 거 치면 잘 어울리거든요. 네. 성향인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 시간에는 확실히 좀 뭐랄까 그런 느낌. 저기 들어오는 사운드를 그대로 싹 탁 쳐주는 그렇죠, 하이패스 같은 사운드였고요. 얘는 지금 화물차 과적 검사하는 느낌. 아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뭐 뭐랄까 목가적인 사운드, 뭐 시골적인 사운드라는 것보다 네 그렇진 않아요. 어 약간 우울한 느낌. 네 맞아요. 그냥 그 네. 그 성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이렇게 톤이 그런 느낌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가고 있는 거를 그냥 보내는 느낌. 얘는 가고 있는 어 잠깐만 좀 많이 싫은 거 아니야? 좀 무거운데 이런 느낌. 좀 그런 느낌. 네. 네. 이번에는 그냥 보내주는데 다음에 좀 빼고 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살짝 있어요 밑단이. 맞아요. 네. 와 맞아요. 아까 명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목가적인 사운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냥 무게감이 좀 있는 글루미한 사운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글루미해 맞아요. 네. 그 말이. 네.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뭐 고전 모던워즈. 모던워즈. 네. 치다 네. 틀렸어요. 그냥 보냈습니다. 치다 틀려서 마음대로 치시더라고요. 그냥 G키 임프로비제이션 네. 듣고 오겠습니다. 모던워즈. 형. 뭐든 뭐지 듣고 왔습니다. 네, 네 황명음 에디션. 이런 곡들을 딱 쳤을 때는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 명음 씨가 하셨던 것처럼 그런 아르페지오 야, 약간 이렇게 네. 이런 거는 조금 네 마이너 아르페지오 이렇게 치고 있으면 딱 그 느낌이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기조 자체는 비슷합니다만 좀 취향에서 살짝 네. 달리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앰프톤의 밸런스라든가 퀄리티는 지난 시간 깨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명음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버스킹하는 열혈 청년. 비 오는 날 버스킹하는 열혈 청년. 감성 입문자를 위한 어쿠스틱 이렇게. 오케이. 그 곽진원 씨가 치면 어 그런 느낌. 잘 어울릴 거.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김필 곽진원. 예. 그렇지. 김필 곽진원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점수 몇 대 몇? 그대로 가셨고요. 저는 네. 떨궜고요. 네, 저 떨어뜨릴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제 그 뭐 앰프톤의 범용성 그렇죠. 이쪽에서 네,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8.0, 8.0, 8.5, 8.5, 8.0, 8.5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맞았던 거예요. 네 대가. 이거는 진짜 팬더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게 팬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팬더를 까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걸리기만 걸려라. 네, 한번 걸려봐. 걸리기만 걸려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상한 기타 들어와봐.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네. 진짜 엄청난 선방이에요. 아, 진짜. 아, 그렇습니다. 팬더는 까야 제맛인 팬더 어쿠스틱이 이 정도까지 가격대 다양한 가격대에서 성장할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앞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티를 만족시켰을 때 진짜 팬심이 확 생기는 거거든요. 오, 이렇게까지 했는데 오,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팬한테 잘못하면 무시무시한 안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 중저가, 저가 엔트리급 시장을 팬더가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다른 많은 브랜드에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퍼펙트 네, 하나 째려본 거 아니죠? 두배판 눈이 갑자기 이상해진 것 같은데 축하드려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